용어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겨울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제주도인데 겨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도 처음이네요. 자, 몇 가지 용어입니다. 시장 참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PC 혹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작성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용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시장 참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무는 스마트폰에 이 무인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무인은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걸 이제 나무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암호화폐로 치면은 월렛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월렛과 비슷하긴 한데 또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나무 자체는 완전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대자대조표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은 뭘까요? 은행은 우리가 서버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 그게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 나무, 그리고 얘는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은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5세대 암호화폐입니다. 5세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의 역사에 관한 에피소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의 국적화폐와 그리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국적화폐를 교환해서 썸으로 해서 한국의 원화를 일본에 가서 쓴다거나 혹은 베트남 가서 쓴다거나 베트남의 동이라고 그러죠. 동화폐를 한국에 와서 쓰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이 되죠. 표준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NIP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한 것이 NIP니까 이때는 이제 NIP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에요. 나무와 잎, 나뭇잎, 나뭇잎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걸 구매하는 방식은 국적통화의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10만 원을 중앙은행이죠. 한국의 각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보내고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 원화 10만 원에 해당되는 암호화폐, 그죠? 그 일정한 수량의 NIP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은행에 화폐를 지급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니까 피아트 화폐, 그 국적통화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신원인증 방식입니다. 신원인증 방식에서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아이디와 비밀번호고 지문, 홍채문. 홍채문은 눈동자, 아이리스 레코그니션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성문은 보이스 프린트예요. 목소리예요. 그리고 서명은 시그너처. 요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의 항목에서도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서명 같은 경우 필기체 인식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요 특히 머신러닝 쪽을 이용해서 다 여기 있는 거 구현이 되는 거예요. 지문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고 나머지 네 개는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거 보안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마트폰을 락을 풀 때 성문 인식으로 하겠다. 혹은 홍채 문양으로 하겠다. 혹은 두 개를 합치겠다. 뭐 어떤 형식으로 조합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일단 스마트폰 락이 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작성한 은행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앱.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나무라고 하는 요 어플리케이션, 그죠? 이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메커니즘은 스마트폰 혹은 PC에 적용되는 뭐 보안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성문과 서명과 홍채문 이 세 가지로서 스마트폰 락을 풀겠다. 그리고 락을 풀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나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채문을 통해서 락을 풀고 그리고 나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는 성문과 서명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설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제 크게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분표 이런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NIP을 이용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는 개인이든 사업체든 아니면 어떤 사업체의 구성원이든 다 각자의 재무제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어떤 권역별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그대양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A가 B로부터 냉장고를 구매했다. 그러면은 A의 재무제표에 냉장고 구매에 관한 항목이 기록되고 B의 재무제표에는 냉장고 판매에 관한 거래의 내용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B는 냉장고를 C로부터 구매했다. 그럼 B와 C 사이에 각각의 또 거래의 내용이 서로 기록이 되고 각각의 거래 항목들은 서로 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시 링크되어요. 해시 링크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재무제표가 제표의 항목들이 해시링크 됩니다. 해시링크 되니까 되므로 어느 한 재무제표 항목, 어느 한 재무제표의 어느 한 항목을 수정하면 이어지는 모든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 A에서 B로, B에서 C로 쭉 이어지잖아요. 현대사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유통체인, 사슬 구조가 형성되죠. 모든 재무제표의 항목들이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죠. 내가 만약에 내 재무제표의 항목을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나와 그래 그 해당 항목의 거래가 이어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재무제표가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보안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은 블록체인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체인의 해시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블록체인의 해시 알고리즘을 블록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적용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개별적인 항목들은 우리가 이따가 코딩할 때 실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프로퍼티 형식 혹은 어트리뷰트 형식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추가하는 것도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웹 프레임워크와 가상 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IPv6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